벌써부터 환호성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이렇게 쭉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도 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지금 이 시간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2023 기아 타이거즈 신인 지명 선수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앞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될 2023 기아 타이거즈 지명 신인 선수들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인사! 네, 마이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라운드 선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팬 여러분들 처음 인사드리는 시간이에요.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고등학교 투수 윤영철입니다. 본인의 장점을 좀 팬 여러분들께 각인시켜주세요. 본인의 장점. 제 장점은 제 구력과 타자들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앞으로 기아 타이거즈에서 좀 어떤 선수가 되고 싶나요?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 영호는 전데요? 네, 영호는 저예요. 네.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 뼈를 묻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뼈를 묻겠다고 하는 선수들 중에 진짜로 뼈를 묻는 선수는 없었거든요. 네, 일단 지금 더가우 쪽에서 같은 충암고 선배인 우리 류지혁 선수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으로 오세요. 네, 선배님께 좀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지혁 선수 이쪽으로 오시고, 네, 좀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셔서 옆쪽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께 어떤 후배가 되겠다, 저를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십과 류지혁 선배한테 선배 알겠습니다. 류지혁 선수 같은 선수가 되겠다고? 네. 양현우 같은 양현우 선배님 같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추암 출신은 원래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자리로 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선수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서 마이크 했는데? 네. 자, 일단 2라운드에 지명된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박동원 선수구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개성구 2라운드 선수 박동원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목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사를 크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동원입니다. 오늘 또 팬 여러분들께 웃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자리를 해주셨는데,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먼저 운 좋게 입단하게 됐는데 해보니까 정말 선수들한테 지원도 많이 해주고 좋은 팀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선수들이랑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그라운드에서 좀 만나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박동원 선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지명된 선수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구수한 말투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3라운드 선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김웅구 정혜원입니다. 우리 정혜원 선수는 좀 어떤 선수가 되고 싶나요? 기아 타이거즈의 심장이 되고 싶습니다. 심장이 되고 싶다. 그래요. 롤모델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이범호 코치님입니다. 코치님 계시나요? 코치님 계시나요? 아, 코치님이 안 계시구나. 이범호, 그럼 삼행시 한번 가죠. 네. 신인 선수 인사하면 빠질 수 없는 이범호 코치님! 잘 부탁드립니다. 범같이 꺼서! 좋아. 호! 호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옆쪽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용마고등학교 투수 김세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챔피언에서 팬 여러분들 만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흔한 대답은 저희는 싫어하거든요. 좀 어떤 기분인지 자세하게. 지겨버립니다. 본인은 좀 기아 타이거즈에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기아 타이거즈의 최고의 투수가 되겠습니다. 롤모델인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이유리 선배님입니다. 이유리 선수가 어딨죠? 아, 지금 외워 있는 것 같은데 이유리 선배가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한마디 해주세요. 이때 잘 보여야 돼. 이때 잘 보여야 돼. 네. 한마디. 많이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떤 걸? 어떤 걸? 잘하는 야구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팬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옆쪽으로 마이크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박도규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중어 투수 박도규입니다. 본인은 좀 아까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쭉 얘기했는데 특별할 것 같아요. 좀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KBO 최고의 명문구단 기아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가 기아 타이거즈에 있나요? 김기훈 선배님 닮고 싶습니다. 김기훈 선수 있나요? 어디요? 난 김기훈 선수 여기 있구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김기훈 선수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얼른 나오세요. 이럴 때 만나야지. 네, 이럴 때 만나야지. 옆쪽에 서주세요. 옆쪽에. 네. 옆에 왔어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선배 보고. 선배님 많이 닮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닮고 싶어요? 최고의 직구와 잘생긴 얼굴입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마이크 드릴 테니까 요거 대주고. 어때요? 대답해줘야죠. 잘생긴 얼굴 그리고 최고의 직구 패스트볼을 담고 싶대요.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같이 합류하면은 이제 배우고 싶은 거 많이 알려주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데 알려줄 수 있는 건 좀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둘이 친해지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곽도규 선수가 둘이 머리로 하트 한번 같이 해주시죠. 네. 팬 여러분 보시고 하나 둘 셋 잘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후배 감사합니다. 네. 곽도규 선수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송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서구 투수 이송찬입니다. 제가 보니까 갸리미 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안무 동작 이런 거 좀 가능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응원가 하나 불러주세요. 힘차게. 하나 둘 셋 넷. 기아의 홈런 타자 나지완. 나지완 선수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선배님 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울지 말고. 네. 팬 여러분들께도 앞으로의 포부 말씀해 주시죠. 광주 동성고 기아 타이거즈 계보로 있는 훌륭한 선수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현 선수 만나볼게요. 본인 소개 힘차게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비문고 투수 이도현입니다. 역시나 또 갸린이 출신이라고. 네, 맞습니다. 질 수 없잖아요. 우리 이송찬 선수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응원가 한번 시원하게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다시 일로 와. 소크라테스 선수 컴온 같이 투게더 모션. 네. 박수로 한번 1, 2, 3, 4.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그 플리즈. 허그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그리고 김도영 선수 네. 좀 친해지고 싶다고. 네. 어 이유가 뭐예요? 저의 사촌 누나의 친구의 친구의 동생이 김도영 선수입니다. 관계가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 김도영 선수 잠시만 알죠. 김도영 선수 네. 그렇게 해서 좀 친해지고 싶다고 하는데 악수 한번 하세요. 악수 한번 하시고 우리 후배를 위해서 한마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잡으면 안 돼요. 네. 이제 1군에서 같이 많이 보이면서 같이 열심히 해서 1군에서 많이 모습 보이면 좋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선수! 야, 잘할 것 같아. 해야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상호고 주수 박일훈입니다! 패기가 넘치는 모습 같아요. 네, 본인은 좀 어떤 선수입니까? 저는 활발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롤모델이 있다면? 기아 타이거즈 이창진 선수입니다. 아니 투수잖아요. 투수도 많이 떨지 말고. 네. 왜? 이창진 선수의 열심히 하는 모습과 그런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투지 있는 모습 이창진 선수 있나요? 아 이창진 선수 없구나. 삼행시 갈게요. 하나 둘 셋 이 이창 이창진 선배님처럼 열심히 해서 창같이 날카로운 직구를 던지면서 잘한다. 진! 진짜 빨리 1군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도열 선수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학교 김도영입니다! 본인은 좀 어떤 선수인지 네 마이크를 받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구밖에 모르는 선수입니다! 앞에 부모님 계신데 부모님 몰라요? 마이크 들고 부모님은 마음이 항상 있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부모님은 마음이 항상 있고 야구가 먼저입니다! 그래요. 일단 존경하는 선배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김도영 선배입니다. 아우. 김도영 선배. 아까 나왔으니까 또 다른 선배. 그렇게 없어요? 마이크 들고. 너무 많아서 네 잘 못 그러겠습니다. 보니까 박찬호 선수도 친해지고 싶다고. 맞습니다. 박찬호 선수 있나요? 아 박찬호 선수가 없구나. 그럼 대신 우리 여기 있는 선수 중 범 선수 나성범 선수 네, 나와서 덕담 한마디 네, 후배에게 네, 나성범 선수가 나와서 한마디 좀 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같이 와야죠. 기다리기만 할 거예요. 네, 나성범 선배를 봤으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나성범 선수 같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후배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갑자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서 내년 1군에서 같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네, 이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팬 여러분들 앞에서 외부니까 벗고 팬 여러분들 사진 찍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V 한번 그려주세요. V 포토 타임 V 팬 여러분 사진 남아가세요. 자 왼쪽도 좀 보시고 네 저쪽 홈플레이트 쪽도 보시고 네 말 잘 듣는다 외안 쪽도 한번 보시고 네 자 그리고 다시 왼쪽 네 자 가운데 중앙 보시고 자 이렇게 2023 기아 타이거즈 지명 신인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 기아 타이거즈에서
멋진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한 팬 여러분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명 선수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신인 선수들이 환영을 받는 행복한 자리가 있기까지 선수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께 감사의 뜻을 담아 선수 본인의 유니폼을 부모님께 입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인 선수의 가족분들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좀. 앞쪽으로 좀 오셔서 준비가 되셨으면 잠깐 기다려주시고,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 한 분께서 직접 대표로 우리 아들이 입혀주는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부모님께 유니폼을 입혀드리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시고 다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치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께, 가족분들에게 큰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일렬로 잘 위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아들들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기아 타이거즈의 멋진 선수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보답하는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큰절! 자, 이렇게 큰절을 올리며 입단 신인 환영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신인 선수들이 애국가와 그리고 쉬고 싶어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안아주세요.